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공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 얘기 안 한다고 모르는 거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증거들이 무슨 북한말 공부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심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언제 투입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투입되는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외신 보도도 있고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 지금 막 빠진데요 이와 관련된 국정감사도 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아 그러나 크루스토 등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돼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자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투입이 된것 같다, 진입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당국의 설명은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은 정보는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나 가능성만큼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설명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ngo 그러니까 비정부단체 민간단체죠 리투아니아 인근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 리투아니아 소재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어떤 민간 활동 단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 부대와 북한군이 육안으로 첫 접촉했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가서 뭐가 전투를 벌였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명 생존, 근데 브라트인 서류를 갖고 있다. 러시아 거주 몽골계 원주민, 뭐 그런 서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명 생존이고요. 전원 사망했다. 물론 이 전체 북한군 규모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접촉을 했다. 전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엄효식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설명들이 다 달라요. 외신 보도 그다음에 우리 군 당국 그다음에 미국 쪽 그다음에 이 NGO 민간 단체 설명인데 민간 단체 설명이 가장 많이 가 있거든요. 구체적이고요. 자 리투아니아의 소재 NGO 주장 뭐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빠른 것 같지만 이 신빙성 그리고 저 설명의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는 크르스크 지역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 출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아,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그 러시아 지역 파병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투입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어디일까?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아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가장 먼저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판단의 복잡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파병이라고 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파병될 때는 원래 자기네 국가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니까 음. 아,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입히고 물자를 네. 줘서 설령 북한군이 잡혔을 때에도 이게 북한군이 아니고 러시아 소수민족의 군대다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저렇게 복장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이 NGO가 발표한 내용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서 주목되는 게 지금 생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라트인 서류 그러니까 러시아에 거주하는 몰공계 원주민 이거는 동원을 했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위장일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런 게 나왔는데 지금요. 네, 한 열흘 전 보도에서도 보면 그 북쪽 러시아로 간그 북한 군인들에게 위장 신분증을 만들어서 줬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 러시아 내에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다. 설령 이들이 뭐 체포되거나 또는 아. 뭐 전사했을 경우에도 신분증을 보게 되면 러시아 러시아인이다.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아 그런 위장 가능성도 일단 있다, 있다고 저런. 갑자기 무슨 브라트인 서류를 갖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상황은요. 아무튼 이런 보도 굉장히 사실은 가장 앞서간 어떤 설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돼 있습니다. 러시아 사령관들이 아무도 한국어를 할줄몰라뭐 이건 그렇겠죠. 러시아 사령관들이 한국어를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인들에게,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여기는 이제 큰 골칫거리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지원 N.G.O가 역시 설명을 좀이 매체를 통해서 좀 내놨는데, 아까 신빙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투입는데 저런 사람하고한 명만 살아남았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진짜 있었다고 그럼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거는 역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의사소통 문제가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전투를 한다면 예. 어, 당연히 언어가 통해야 되고 뭐 공격을 하건 방어를 하건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격을 하건 예. 또는. 그, 그 부대가 무리를 이루어서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도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은 마치 그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말을 못한다고 해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아,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예. 뭐 반대로 따지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언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들은 또 소통하기를 싫어하겠죠 보면. 예.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특히.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투하는 를 군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지역인지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어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저런 것들이 북한군 피해에도 괜히 직접적인 원인을 줄 것으로 봅니다. 어머식측 중장님 실제로 군 복무 기간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군에 복무할 때 전장이라든가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북한군인한테 러시아어 단어를 그러니까 이 군사 다 용어, 군사에 필요한 단어를 한번 10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전장에서 쓸때 그게 급박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이 그렇게 배운다고 나오나.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평상시에 그 외국어를 뭐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공부하더라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 저희 한국군이 한미연안연습을 할때 예. 영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예.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연습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마 단기간에 그것도 충분히 준비 기간을 두고 러시아 역에 투입됐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박하게 그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북한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전투력 발휘에도 예.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좀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갔다. 근데 그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이런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파병된 이 북한 군인들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북한군의 모습은 되게 덩치도 작고 외소하고 이런 예. 모습이거든요. 예. 어, 하지만 어, 폭풍 군단 1 1 군단은 그야말로 특수작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대들이고 음. 물론 그 폭풍 군단의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어, 최정예가 아닌 그 다음에 병력들로 아마 분해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할지라도 저들이 어, 오로지 몸 하나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는 뭐 체력 예. 그리고 전술 전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전투하는 것 전투하는 잖습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특수작전군의 그 성격에 맞도록 상당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음. 어, 우크라이나 군도 아마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이 진짜 파병이냐 위장 파병이냐 아니면 사실상 용병이냐 우리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과 함께 투입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파병을 하면서 왜 독자적으로 지휘를 하고 작전을 하는 선택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러시아 쪽이 원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모른 척하기 위한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그 참전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 그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많은 또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u s s i a 그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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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하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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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생소한 지역에 가서 그 전투를 수행해야 해야, 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 실제 지금 북한은 보면 그냥 맨 봄에 특수작전 군인들만 가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부대별로 체계적으로 제대를 이루어가지고 지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전적으로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언어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장 파병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중 리 하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되면 실전 경험을 쌓는 거 아니냐, 전쟁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북한은 실전 경험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마 북한군이 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만여 명이 간 것은 확실하고 특히 이제 음. 쿠르스크 인근 지역으로 3천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아, 삼천여 명의 병력이 코르스크 인근으로 가서 전투에 투입된다면, 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인명들이 전부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북한의 그뭐 여러 가지의 뭐 의도는 있겠지만, 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병력들의 손실 피해거든요. 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북한이 과연 어떻게 에, 판단하고 또 추가적으로 병력을 또 보내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 자칫하면 북한이 스스로 둔 악수에 빠져서 어, 현명한 길을 찾지 못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이 파병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하고 있고, 뭐 훈련 간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로부터 핸드폰 군인들이 핸드폰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뭔가 조치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안 알리는 겁니다. 모른 척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북한군을 러시아가 요청을 한 거는 그만큼 병력이 부족하다는 단적이 증거겠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나온 설명이에요. 러시아에서 B형,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로 부대를 편성해서 전쟁에 투입을 한다. 환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대를 간염 바이러스 이름을 따서 만든 BC 러시아 돌격 중대. 이게 지금 뭐, 루안스크, 도네츠크, 러시아 점령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감자니까 아마 뭔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저 정도면요. 오, 오묘식 총장님, 이 정도로 병력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그, 처참한 거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전쟁터로 간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전쟁 동안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 아, 저것은 뭐 비단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년간의 전쟁 동안 너무도 많은 그 군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그 젊은 청년이나 인력이 있으면 전쟁터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지만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동원해서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전투 현장에 보낼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염에 걸린 수감자들을 전쟁터로 보낸다. 그리고 B, C 무슨 돌격 중대. 간염 바이러스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작, 엄미식 총장님 말씀대로 약간 처참한 상황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черед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действи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управлению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пуска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Подчеркну,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тяг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й достаточно.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점은 마찬가지로 11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러시아와 북한에서 각각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에요. 엄미주 총장님,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전쟁이 끝나는 거잖습니까? 예. 러시아의 승리에서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뭐 그럴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어... 주변국들의 관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저러한 언급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이이 이 전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아...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위험한... 갖고 있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북한은 뭡니까? 혹시 북한이 뭔가 지금 핵실험 조짐인데? 그 사이에 무슨 혹시라도 ICBM 얘기도 나와요? 러시아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네, 지난 6월달에 푸틴이 평양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음.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성 발사나 또는 핵 시점에 대한 어떤 기술을 충분히 인계받아 받았, 인수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육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고, 칠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예. 핵실험을 할수 있는 상태라고 뭐 우리 정보당국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CBM 발사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상태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1월 5일날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예. 결과에 따라서 아마 어떤 쪽으로든지간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특히 나토.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뭔가의 의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로서 걱정되는 대목은 뭔가 기술 이전이 이미 간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얘기 좀좀더 해보죠. 김정은의 딸 김주혜, 이름이 김주혜로 알려져 있죠. 보면 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주변이 거의 이렇게 이렇게 막 받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지위로 간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존재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전기를 탁영히 펼쳐가시는 모든 일을 맡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의딸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주애 지금 11살로 알려져 있죠? 11살입니다. 어린입니다, 어린이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은 북한 서열 2위. 무릎 꿇고 귀속말로 하고 있죠, 지금 김주혜한테. 그리고 고모예요, 김유정. 안내해줍니다. 우리 속에서. 일로 오시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대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인 김정은. 뭐 손짓을 이렇게 툭 하니까 가서 뭐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최선이 외무상. 보호 잘 받고 있어요, 옆에서. 입쯤 되면 이거 심상치 않다는데. 그런데요. 앞서 나온 설명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저 본건적 차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주혜는 후계자는 아니다. 고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가 있었거든요. 유학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들은 난탈하지 않고, 김지혜를 계속 띄우는 것은, 그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김지혜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총장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요. 진짜 후계자 지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은폐하는 거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은폐 차원에서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아니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보 당국이나 북한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 그 위로 아들이 한명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 이야기거든요. 예. 어,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이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좋습니다. 어, 자기의 후계를 어쨌든 이제 3대 세습 독를하고 있고 이제 4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를 어쨌건 내 나이 되는데 11살의 어린 딸을 벌써부터 노출시키는 것이 아. 그 보통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계의 그 스케줄하고는 좀 특이하다는 것고 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맞을까? 사실 저기 김주애를 저게 떠받드는 모습은 김주애가 후계자라서 저렇다기보다는 예. 그냥 김정은의 딸이니까 그렇게 어, 대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모도 그렇습니까? 뭐 고모도 뭐 어떤 약정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약속을 통해서. 김주열을 당분간은 저렇게 그 떠받드는 모습을 보이는 네. 것이 북한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단 뭐 추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은폐를 하려고 저러는 건지 진짜 뭐가 있어도 가는 건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나이 사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 잘 모르는 거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사실 초반이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거론할 나이인가요 그게? 그래서 김정은 관련해서 뭐 우리 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것을 보면 몸무게가 뭐 140kg에 이른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무게가 140kg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후계자를 빨리 이렇게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뭐김정은의 김정,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도 장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후계자의 문제를 어뭐 고민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뭐그 김정은의 자녀가 어, 뭐세 명인지 또는 예. 이제 맨 위에 아들이 한명 있는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지만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북한군 네, 북한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나눠 봤습니다. 지금까지 엄묘 씨 강국 국방 안보 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